보시면 지금 기름이 굉장히 많아요. 이 기름을 좀 따라줄게요. 이거는 필요 없는 기름이에요. 필요 없는 기름은 따라내주고 다시 불에 올려서 이제 조림 소스를 넣어줄 거예요. 아, 이 팬에다? 네. 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매로 굽고 누른 자국이 있어요. 아, 네네네. 요 애들을 이용해서 같이 양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이런 요리가 좋더라. 설거지 많이 안 하는 요리. 한 방. 한 방에 이렇게 다 되는 요리. 근데 아까까진 쉬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 요리가. 아니, 이게 이제. 아, 지금 넣으신 게 뭐죠? 지금 간장, 물, 설탕, 맛술까지 넣어주셔야 되고, 이거 간 생강. 생강. 아, 그렇죠. 예. 생강향이 또. 조림 요리에는, 생선 조림 요리에 또 이제 생강이 안 들어가면은 좀 약간 이제 좀 비릿한 향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양념이 이대로 만드시면 데리야끼 소스라고 하죠. 아. 그 양념입니다. 조림 양념이에요. 이렇게 구워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보통 이렇게 그냥 조리지 않나? 그냥 조려도 상관은 없는데 요 이제 생선 겉에 바삭바삭한 면 요게 또 이제 맛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 그 맛을 이제 또 식욕을 자극하는 맛이기 때문에 여기도 약간 탄맛. 네, 약간 이제 탄맛이죠 사실. 이제 누룽지처럼. 누룽지 맛. 이렇게 또 생선을 여기 이제 조리다가 뒤집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생선이 너무 부서져요. 그래서 집에서도 뭐 갈치조림, 꽁치조림, 고등어조림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죠. 그 이렇게 뒤적뒤적하다가 이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이렇게. 그래서 양이 많을 경우에는 프라이팬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죠. 올라가게 양념이 이 위로 올라가게끔 한번 흔들흔들 해주시고. 근데 아까 그 술 대신에 맛술을 넣으셨잖아요. 예. 근데 술하고 맛술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맛술은 발효 맛술도 이제 술이죠. 온 그게 도수가 14도 이상이에요. 아. 그래서 청소년들은 맛술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당도가 꽤 높기 때문에 이 음식에 윤기를 줘요. 이게 보시면은 지금 졸여지고 있는데 윤기가 생기죠. 이게 설탕만으로는 윤기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이제 맛술을 쓰는 요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술이라서 비린내를 잡아주고. 그렇죠. 또 단맛이랑 발효된 맛이 있어서 윤기와 맛을 더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네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하죠. 자, 이렇게 많이 졸여지면은 불을 줄여주고 이제 생선은 매료는 다 익었어요. 맛있는 맛있는 여기에 향이 이제 다 됐습니다. 3분 남았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지어뒀던 솥밥을 푸겠습니다. 여기 이제 일반 밥으로 하셔도 되는데 쌀밥으로 하셔도 되고 현미밥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메로가 굉장히 부드러운 생선이기 때문에 씹는 맛이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미밥으로 밥을 지어서 좀 씹을 거리도 좀 주고 맛도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현미밥 안 먹는 분들한테 이렇게 메로 덮밥으로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네요. 마늘을 곳곳에 심어주고 마치 지뢰처럼 먹다가 덮밥을 먹다가 입에서 하나씩 폭발하면 그건 마늘입니다. 아, 마늘 플레이크네요, 진짜. 그렇죠. 여기에 이제 생선 기름이 들어가서 이제 그냥 마늘 튀겼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맛을 낼 거예요. 그리고 메로를 올려줄 건데 메로는 예쁘게 잘라서 올려줄게요. 어, 스테이크. 자, 뜨거우니까 이런 거 하실 때는 조심을 하시고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아, 뜨거워. 집게로. 또 요리사는 또 저 뜨거운 거를 또 감내를 해야. 아, 안 뜨거운 척. 아, 요것도 약간 사선으로. 네. 고등어와 똑같이. 고등어와 똑같이. 항상 보기 좋게. 살짝 집에서는 살짝 좀 식혔다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네, 뜨거우니까 네. 오히려 좀 부셔질 수도 있고 저게 살이 약해가지고. 다시 예쁘게 집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게 두툼하니까 뭔가 이 먹을 거리가 있어서 되게 좋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남은 양념 조림 소스를 뿌려주겠습니다. 와. 밥에도 좀 뿌려주시고. 이거 뭐 한 그릇이면 김치 하나만 넣으면 되겠네요. 네, 정말 냄새부터도 정말 좋은데요. 그죠? 오. 특히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맨날 이렇게 생선은 뭐 밖에서나 먹는 거지 뭐 혼자 먹는데 무슨 생선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외로 덮밥 요거 한 그릇이면 그냥 반찬 없이 예화하고 김치 딱이네요. 딱 파를 올리는 이유는 이제 기름진 생선이기 때문에 조금 느끼할 수 있어요. 더 아삭한 파 향긋하게 같이 드시면 와 색깔도 더 이쁜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또 메로 덮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이게 이렇게 이제 예쁘게 세팅을 해서 혼자 먹을 때도 이렇게 세팅을 해서 먹으면 더 맛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요. 이번에는 마늘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아 마늘이랑 메로랑 같이 드셔야 됩니다. 보기에는 뭐 굉장히 훌륭하죠. 네. 와 색깔까지 이래가지고 되게 이쁘네요. 야 잘 익었어요. 좋아하죠. 자 이제 운명의 시간 시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늘, 메로, 밥, 이 실파까지 오. 다 드셔야 돼요. 어려운데요? 이렇게 안 먹고 맛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제 음식 먹고 맛이 없다고 한 게 아니에요. 먹는 법이 잘못된 거예요. 먹는 법이 잘못된 건가요? 먹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아. 면을 씻고 좀 해야 하나? 아니 이 소스가 딱 들어올 때부터 그 달콤하면서. 짭짤하고 단짠단짠 또 질리죠 단짠이 형님 진짜 맛있어요. 오 근데 메로가 너무 부드럽네. 아직도 바삭바삭하죠. 아 이게 구워서 하니까 이게 식감이 좀 다르군요. 이렇게 어떠세요? 아니 저번에 토마토처럼 정말 플레이크가 들어가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마늘 향에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딱 받쳐주니까 메로가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한 맛일 수도 있는데 셰프님 이제 좀 인정할 만할 것 같은데 셰프로 인정하겠습니다. 기본이요. 잘 말씀드려요. 집에 가서 어떻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좀 생각보다는 좀 간단해가지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맛이 날지는 조금 자신이 없네요. 아, 되게 맛있어요. 예. 그러면 한번 손만 있으면 돼요. 손만 있으면 손만 있으면 된다는 메로 덮밥 오늘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시간에도 더 좋은 수산물 요리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인사할까요?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